어? 이것도 불 켤 수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진짜! 어떡하니! 아, 막 진짜 가슴이 벅차오른다.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하우스 플리파 2! 너무 재밌어서 바로 또 이어서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빠르게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잠겨져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열고 그 다음에 제 집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해보자고. 렛츠고. 아, 내 집 너무 구려. 신경질나. 자, 바로 다음 가봅시다. 반가운 유비님, 비참한 고독의 세월 동안 난 내 방 상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전 용감한 영혼이 내 영혼 모험에 합류하면서 많은 게 바뀌려 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고대의 먼지와 쓰레기 더미가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자가 나타나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 청소해달래. 일단 고대의 먼지 좀 관심이 가는데 만나러 가봅시다. 고대의 먼지라. 고대의 먼지는 무슨 맛일까? 어? 초릅. 일단 초반에는 계속 청소만 해야 되나봐. 이건 또 왜 이따구로 생겼니? 어딜 치워야 돼?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 치욕이야.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 으아! 이씨! 이때로! 이게 뭐야! 으씨! 치! 아, 깨끗해. 이 슉슉슉슉 하는 게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드게임 있다. 아, 나도 옛날엔 보드게임 참 좋아했는데. 제가 히쁨이랑 보드게임 카페장 가고 싶어가지고 막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히쁨이는 보드게임을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뭐가 들어온 거지? 어어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다른 맵인데? 일단 닫고. 싱크대 쪽이라고? 어! 어 걔 찾았나? 아 나 채팅창 절대 안 봐. 진짜 난 쓰레기야.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도 알고 있었잖아 너네. 아니 근데 별이 채워진 게 거의 없는데 집이 되게 깨끗한데? 어디가 더럽다는 거야? 으악 씹! 으악! 이게 뭐야? 아 이거 팔아야 되는 물건들도 좀 있나 본데요? 그 다 팔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더러워 씨. 깨끗해졌어요. 으악! 야 근데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집에서도 곰팡이는 피더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아무리 깨끗하게 안 건드리고 잘 쓴다고 해도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생기는 게 곰팡이거든. 청소 정말 깨끗하게 살기가 힘들다는 걸 나도 알지. 그래도 청소해! 청소를 해야지 건강하게 이건 뭐야? 팔아야 돼? 야 이건 그래 이렇게 닦으면은 새로 쓸 수 있긴 하네.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더러워 씨. 어? 어 여기 있네 이게? 나이스. 근데 왜 지하에다 뒀냐 이걸? 오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네요. 와 너무 부럽다. 이런 여유 이런 걸 느끼고 싶은데. 여기 뭐 폭탄 맞았어요? 이건 어디다가 둬요? 그냥 여기다 두자. 어? 난 청소만 하라고 했으니까 물건 배치는 알아서 하시고요. 어 여기 공 굴러간다. 이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것도 팔아야 되나 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물건들이 언젠간 필요하겠지 하면서 안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 그러니까 보관을 1년 이상 했다 하면은 걔는 평생 안쓸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더라도 그거를 1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새로 사세요. 그냥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큰 낭비야. 공간도 원래 돈 주고 사는 거라고? 그냥 그 돈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지. 이런 거 과감하게 버려. 버리고 나면 야 역시 잘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진짜로. 아까 1인용 소파 옆에 하얀 공이 있었다고? 어?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 야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넣는 거냐 혹시? 이렇게 하면 뭐 도전까지 열리나? 아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치가 되진 않는 것 같네요. 넌 왜 이러고 있니 또. 자 올라가렴. 옳지. 현안 아주 보기가 좋군요. 아유 깨끗해. 뭐야 이 쓰레기는. 플리퍼 도구 특전 포인트. 플리퍼 도구 아이템을 복사합니다. 아, 찍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아이템 복제. 오 복제가 돼. 근데 이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씁시다. 어 짐도 풀어야 되나요? 어 이건 예정에 없었는데. 이거 추가 수당 주셔야 돼요. 꺼내.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디다가 붙이니? 아 왜 포스터가 여러 개야. 집에 포스터 보관해 놓으시는 분, 여러분들은 방에 무슨 포스터를 붙여나요? 난 내 벽에 뭘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애 포스터? 아이돌 포스터 같은 거? 원소 줄기율표?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뒀었지. 야 추억이네. 와 어우 야 이거 불 좀 항상 켜고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우스 플리퍼 1 때는 불을 켜든 안 켜든 솔직히 좀 애매했었거든. 그래서 불을 잘 안 켰었는데. 와 너무 좋아. 미친 것 같아 진짜. 여기도 불 켜자. 여기 불은 어떻게 켜는 거지? 됐다. 아 여기에 전등 하나 또 달아주고 싶네. 소파 바로 위에 조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인테리어 이거 디자인한 사람 누구야? 신경질 나네 또. 뭐야 이 상자 귀여워 조그매. 아 근데 내용물이 안 귀여워. 어 내가 싫어하는 책이잖아. 아 왜 안 놔줘. 아 불편. 누가 봐도 여기다가 책 꽂으라고 이렇게 있는 거겠지? 맞지? 이렇게 두는 거. 아 이거 좀 이상해. 됐어. 콘솔 CD 소중해. 이건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7! 오! 깜짝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전이 나오는구만. 오! 스피커. 이게 플스라고? 근데 이거 여기다가 둬도 되는 건가? 오 패드 두 개. 됐어? 여기 앉을 순 없는 거야? 좀 앉아보고 싶은데. 앉아. 아우 멀어. 안 보이는데? 눈 침침해. 아 여기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아우 너무 가까운데 이번엔 또 눈이. 약간 침침했고 지금은 찢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아 패드가 두 개인데 의자가 하나다?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거 하나 갖고 오면 되지. 곱살이 끼면 되지. 원래 이 피는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하는 거야. 안 그래? 자 퇴근하자. 렛츠고. 하! 별 세 개. 아 근데 전후가 안 나오는 건 확실히 좀 아쉽네요. 자 바로 또 청소 퀘스트.
전 룸메이트가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제 룸메이트가 최근에 방을 씁니다. 썼습니다. 그 방에 제 동생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침실 상태가... 이런 상태로는 동생이 이사를 올 수가 없어요. 이모티콘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뭐야? 그래서 말인데 청소를 좀 해주시겠어요? 전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이거는 자동차 들어오면 또 금방 더러워질 텐데... 아, 자동차가 똥 쌌어요? 아, 자동차가 똥을 지렸어! 뭐야 이거! 자동차가 엉덩이가 없다고? 아니야, 엉덩이 있어. 배기구가 엉덩이잖아. 거기에서 쌌나 보지, 푸드득. 아, 그만해! 아,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하자. 오, 여기가 정문인가 봐요. 아, 근데 집이 좀 특이하네. 좀 간소한데? 그지? 이건 뭐지? 이 버튼이에요? 와,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딱 칸막이. 센스있다, 센스있어. 이걸로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너무 개방되어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흘끗흘끗 보잖아. 기분이 나쁘다고. 여기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이야, 이거 열고 닫을 수도 있네. 대박. 자, 올라가보자. 아, 자동차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똥 쌌어. 아, 너무 급했나봐. 막 부럭부럭 이러면서 막 올라왔나 본데? 이게 뭐라고 써있나? 안녕 스티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일본에서 살게 될 기회가 생겨서 누구보다 빠르게 잡았죠. 집 상태가 엉망이어서 미안해요. 급하게 떠나야 했거든요. 아, 집주인 떠났나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작별 인사를 남겨요. 잘 지내요. 건강하고요. 뭐야? 같이 살고 있던 동거인 놔두고 그냥 혼자 해외로 가버린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버리고 간다고? 여기 거실?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 거군요. 이 방은 또 깨끗한데? 여기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아늑하게 이것저것 다 자리를 배치해놓은 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테리어. 으악! 이건 쓰레기인가?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해외로 도망간 게 너무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면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람이 떠난 건가? 와, 야, 근데 이거 세면대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대리석 느낌이네.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말이야. 샤워기가 없는데? 샤워를 어디서 해? 샤워기가 없잖아. 어? 어? 샤워기가 없어. 아, 샤워기가 없어서 집 나갔네. 물 길어와야 되나? 여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촥촥 뿌리는 건가? 뭐야? Hi, Stephen here, the unfortunate owner of the house you've agreed to clean. So, how are you doing? You're still up for the job, right? Or did the garbage dump in my roommate's room scare you off? 오, 그 어떤 쓰레기도 잘 무너뜨릴 수는 없죠. 전 더한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더한 것도 본 적 있지. Really? 여긴 지금 바퀴벌레는 wow. 없잖아. I didn't think that was even possible. The world never stops to amaze me. 인정, Usually 인정. Not in a good way. But to the point, I have one more request. I had a microwave, which disappeared mysteriously some time ago. If you'd find it in his room, could you move it to the kitchen? I have it since I went to college. It would be a pity to lose it now. 전자레인지가 이 방 안에 있다고? 왜 더 일찍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Well, so I asked Jack, my roommate, about the microwave once. He said he had no idea what happened to it. And since he also didn't like me entering his room, and I don't like confrontations, I just let it go. He paid the rent on time, so I turned a blind eye to his shenanigans. But since he's gone, I'd like to get my microwave back. If it's still there, of course. 아, 더럽게 쓴 사람이 집 나간 애였네. 걱정 마세요. 이해하니까요. 잘 이해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유지해! I know. My brother always says that, but it's not that easy for me. And in the end, it turned out okay, right? I mean, Jack won't cause me any more problems. The mess in the bedroom is the last one, and it's taken care of. Thank you for that, and for the possible recovery of my microwave. Have a nice day. Okay.
이거 왜 공중에 떠 있니? 어 이거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 저기 있다 전자레인지? 어디? 짜잔. 아니 미친 전자레인지가 왜 침대 밑에 숨겨져 있어? 이거 뭐야? 주방에 갖다 놓자. 이거 깨끗한 거야? 됐어. 이거 어디다 버리지? 으아. 이게 뭐야? 어, 나 여기다 똥 싸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깜짝이야. 아, 커다란 똥을 여기다가 싼 줄 알았네. 와, 나였으면 근데 이 의자 안 썼다. 그냥 버렸다. 아니, 닦아도 찝찝해. 이거, 이 의자 안에는 곰팡이 다 쓸었을 것 같은데. 아, 썩은 피자. 너무 화가 나요. 어, 거의 다 팔아야 되네? 어, 여기 있는 거 다 파는 거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나 근데 요즘에 청소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유튜브에 특수 청소 이런 거 나오더라? 아, 여러분들도 가끔 나와요? 그 나 때문에 그런 듯? 미안하다. 막 하수구 청소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뭐 더러운 수영장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왜 재밌지?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실제가 훨씬 지독해. 지금 여기 보면서 막 아 더러워 이러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그래. 여기가 진짜 막 완전 그냥 쓰레기로 뒤덮여가지고 딱 자는 곳만 자는 곳도 더럽고 그냥 이렇게 세로로 앉아서 잘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어. 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사는 장작이 없지? 난가 이러고 있네. 진짜 뒤집나. 그러지 뭐로. 있다. 아싸 3,000원. 벌써 돈이 14,751원 쌓였어요. 아 집이 더러운데요? 이런 건 어떻게 치우지? 이거 치워줘. 이거 어떻게 치워? 어? 슥슥슥슥 먼지인가? 아 이거 왜 안 치워져? 아 내 집 더러워 씨. 짜증나. 집 청소는 나중에 희쁨이랑 같이 하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있는 참인데 먼저 청소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심지어 지하실도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단골이셨던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당신 연락처를 추천해주셨어요. 제 물건 몇 가지를 두고 온 것 같은데 포장된 상자를 찾으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제가 시간 내서 찾으러 갈게요. 어? 내가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걸? 이건 뭐야? 이것도 쓰레기인가? 팔아. 어 팔리네. 바깥에 쓰레기가 71개 있는데? 와... 뭐임? 지금은 진짜 그냥 청소업만 계속하는 느낌이네요. 그죠? 청소하는 거에 익숙해져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청소 특전이 열린 것 같은데? 청소 스프레이 사용 시 더 넓은 영역에 뿌려집니다. 일단 스펀지 업그레이드 하자. 이제 스프레이가 생각보다 청소 스프레이 사용 속도 빨라지는 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걸? 하지만 일단 지금 이 스프레이가 쿨타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칙칙 이런 속도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쓰게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스펀지 두 개 찍었다가 스킬 포인트 하나가 더 생기면 여기에다가 몰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찍는 걸로 갑시다. 닥치는 대로 집어넣기. 클수록 좋아. 쓰레기 봉투의 내구성이 유지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넓은 지역 이걸로 가자. 오케이 다 찍었군요. 이건 뭐죠? 쓰레기군요. 그렷. 의자 두 개만 팔면 마당은 끝나는데 와 마당이 너무 예쁜데? 이게 빛 효과가 개선이 되니까 진짜 훨씬 이뻐졌어 정원이. 하우스 플리퍼 원 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조명 미쳤어요. 이거 봐. 어 잡초다 쑥. 이거 팔아야 되지. 청소기. 너무 작아서 손으로 줍지 못하는 쓰레기도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청소기랍니다.
아니! 청소기 이제 나오는 거야? 아! 청소기! 이런 거. 오! 빨려진다! 아, 이런 거는 청소기로 닦는 거. 야, 좋아, 좋아. 꺼져. 좋아, 쓱쓱쓱쓱. 오, 스프레이가 없어졌는데, 이거 스펀지 2단계 찍으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고 닦는 수준으로 빨리 닦이네요. 아, 좋다. 쓱쓱쓱. 어? 안쪽에서 닦아야 되나? Holy shit! 아, 그러네. 안쪽에서 닦는 게 맞네요. 카페로 썼던 곳인 것 같은데, 약간 인스타 갬성 카페? 화장실 문의는 무조건 DM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카페인데. 소리 개 잘 낸다. 으악. 이거 전기 흐르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으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아니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거 안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야 중요한 거는 속 아니냐? 어? 거치 아무리 더럽다 한들 속이 이렇게 깨끗한데 중요한 건 속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커피콩인가? 사람이나 냉장고나 내면이 중요한 법이라고. 하지만 뭐 고객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팔아드려야지. 싹 다 팔았어. 야 근데 창문 닦는 거 쇼츠로 가끔 나오던데 진짜 좋더라. 야 나 진짜 게임 유튜버로 망하면 청소업체 하나 해가지고 촬영하면서 그렇게 청소나 해볼까? 그런 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부가 수익 쩔 것 같은데. 취업 시켜주실 수 있나요? 그래 한 두세 명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집 청소하기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연봉 얼마냐고? 몰라 해봐야 알지. 나도 내가 얼마 벌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연봉 협상을 하신다고요? 역시 날 닮아서 동미새로군. 진짜 더러운 장작이들 집 가서 청소해주기 이런 컨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매도 서비스. 어? 위험해 위험해. 다 했나? 아니 아직 별 한 개 반밖에 안 됐는데? 아 앞문으로 집을 청소하고 뒷문으로 지하실 갈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야 그림 잘 그렸다. 자 지하실 밑으로 내려가죠. 아 근데 제일 다른 사람 집에서 제일 보기가 두려운 게 지하실이거든요. 어떨까요? 생각보다 깨끗하네? 이 정도는 양호한 편. 근데 나한테 청소를 맡기고 싶으면은 약간 진짜 이런 수준으로 청소를 할 생각으로 맡겨야 돼. 그러니까 다 버리기. 그러네. 그럼 차라리 내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해볼까? 아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그 이사 청소 업체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물건은 버리면 안 되고 이 물건은 버려도 되고 막 이런 거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아니 근데 서양 쪽에 보면은 진짜 청소업체 이런 거 있던데. 그냥 일반 가정집에 방문해가지고 또 집주인 없을 때 깔끔하게 그냥 청소해놓는. 다 치웠다. 오 벌써 별 3개가 됐군요. 다 했다. 4,464원. 갈수록 의뢰비가 올라가는 느낌이네. 아 근데 집이 너무 어두워. 계속 밤 같아. 야 좋아.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여기도 조명 있는 것 같은데. 굿. 물 좀 키워 살자. 사람이 또 우울해지는 요소 중 하나가 그 조명이거든. 어둡게 살면 점점 우울해져. 빛을 받고 살아야 돼. 어? 여기 끝났어요. 이 지역 끝났고. Crayfish Coast 서점 내 카페 개점. 안녕하세요. 전 해변에 위치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바리스타인데 서점에 카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사장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카페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끼리 몇 가지 작업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아직 새 가구도 사야 하고 벽도 칠해야 해요. 카페 손님들이 책에 음료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귀엽네. 와, 야, 이 집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이쁨? 어,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었구나. 미리. 작업 이건 뭐지? 작업 전 장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네요. 가봅시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가 봐요. 와, 쉣다. 이게 뭐야? 모래사장에 박혀있어가지고 문이 열리다 마네. 신기하다. 아, 이거 안에는 또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 뭐야. 이뻐, 심지어. 응, 꺼져. 다른 집도 놀러 가보자. 우와. 넌 못 뭐야, 지나간다. 이거. 보이지 않는 벽이 날 막고 있어. 봉쇄조? 와, 그럼 바닷가. 대박. 너무 이쁨. 하,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저 유람선 같은 것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나중에 유람선 청소하는 것도 있겠지? 뭐. 아! 오케이! 아, 새 거. 아이, 딱 맞네! 아이, 기분 좋아.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 구매해야 되네요, 이제는? 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나봐.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나왔구만. 총 3개. 다음에 이거 6개. 그럼 그냥 이걸로 해. 해변 3개 맞게. 아니, 너무 딱 붙여놨나? 이거 복사하기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제. 복제할 때 돈 나가네. 됐어. 흔들목마 예자르니까. 이건 뭐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거야? 뭐지?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있는 거야? 아, 약간 어린이용 집인가 봐. 어린이 놀이터. 우와, 씨, 어린이 집 생각보다 되게 크네. 우와, 이거 열 수 있어? 안 해! 너무 좋아! 헤헤, 여긴 나만의 성이야. 돌기. 여기는 별 문제가 많네요. 완전 많네요. 하나 씨. 발자국 일일이 지워야 되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핵폭탄 터졌니 여기? 아, 제발 주방 상판 이딴 거 쓰지 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묻었을 때 찾기 힘들어.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여기에 페인트 칠해야 되네. 페인트 통 하나는 팔아야 되고. 팔아, 어떻게 팔아. 페인트. 그럼 페인트 칠이 가능하단 얘긴데? 어떻게 칠해 근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대박! 영역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와, 야, 하우스플립 원때랑 너무 달라 지금 칠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그냥 한번 클릭하면 슥슥 약간 이런 식으로 페인트 칠이 됐었잖아요. 와, 너무 괜찮은데? 에헤, 되게 좋다. 근데 여기 이렇게 청소하는 거 맞겠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맞겠지? 알고 보니 엉뚱한 곳 칠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맞는 듯?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다. 뭐야, 한 칸이 모자란데? 요만큼한 녀석 여기 숨어 있었구만. 접. 됐어. 다 했다. 근데 핑크색이 맞는 거죠?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맞대요. 고객님이 맞대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뭐 어쩌겠어요. 제가 감히 고객에서 의견을 막.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구리잖아요. 막. 어떻게 이래요. 소파도 귀엽다. 이렇게 둘까?
이런 느낌? 오토만구스 이게 뭘까? 이 발판인가? 이렇게 발받침대인가 이거? 테이블 테이블은 누가 봐도 여기 용도인 것 같고 이거 어디다 써? 이게 뭘까? 이거 의자야? 여긴가? 아니 이거 어디다가 두지?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이거 직원용이다 직원용. 여기다 숨겨놓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피곤하면 여기 이렇게 살짝 앉는 거지. 그리고 이게 뒤쪽에 상자를 배치해 둔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놓고 열어서 대가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주황색 커플로 와 미친 컵이 몇 개야. 근데 카페니까 컵이 많아야지. 귀엽다 컵. 탈당 오케이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 야 2층도 예쁜데 이거? 잘만 꾸미면 아주 됐어. 얘도 테이블 요 수상 적은 의자 또 있어요. 나무에다가 배치해놓고 테이블 이렇게 붙일까? 둥그런 의자 화분 팔무 이제 화분과 식물을 따로따로 살 수 있네. 어머야! 자꾸 소중해! 이게 여기 용도였네. 그리고 이게 여기 거고. 어 뭐야 대충 쓱쓱 놨는데 다 잘 어울려. 나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을지도? 아 근데 이거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 진짜? 놔봐. 여기다 둬야 되나? 자 올라와서 딱 보면은 아늑한 느낌. 넌 꺼져 상자! 침대 싱글 침대 팔고 더블로 하고 이제 상자를 까면 돼요. 오 깜짝아. 어? 아 살짝 삐뚤어. 굉장히 불편해? 아이 딱 맞아. 좋아요. 그리고 상자 하나 열으려고 했.. 어 여깄다. 뭐가 있을까? 화분. 아 왜 제대로 안 놔지지? 어어? 어 나 불편해. 어? 야! 아니 이게 애초에 정확히 둘 수가 없게 돼 있네. 이거 격자가 정확한 배치 격자선에 맞추기. 어 정확한 배치로 하면 되네? 어, 아 격자선이라고 다 무조건 할 필요가 없구나. 됐다 됐다. 어 즐기면서 하다 보니 어느덧 야 그 쓰레기 같던 곳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다 이쁘다. 주방도 아까 이 핑크색 벽 되게 구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여전히 구려. 어? 불 켜니까 좀 볼만한데 그래도? 이거 팔자. 예쁜데? 역시 확실히 조명이 중요해. 아니 맨날 불 켜는 걸 깜빡하네. 자 불 좀 다 켜보자. 아우 이뻐 이뻐. 야 진짜 조명 이거 그림자 표현 미쳤다니까. 어? 이것도 불 켤 수 있는 거야? 어 조명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하니. 아 막 진짜 가슴이 벅차오른다. 야 이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응? 이게 화장실이야? 와 어 화장실 너무 예쁘다. 아 북카페 주인 진짜 부럽다. 나도 진짜 해변가에 이런 가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커피 대접하고. 아 이런 거 가게 내려면 30억이요? 절대 평생을 벌어도 가게는 못 내겠네요. 유감. 작업 완료!
조립. 가구 배치는 플리퍼의 기본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구를 직접 조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탭을 누르고 조립 탭을 열어 어떤 강의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수강 완료 시 해당 아이템은 상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립. 사진 액자. 조립 시작. 어? 이제 강의 같은 게 있어? 첫 조립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부품을 모아주세요. 방 곳곳에 놓인 상자를 열어 필요한 부품들을 인벤토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조립 아이콘을 찾아 좌클릭을 누르세요. 각 스...는표?를 따라가며 모아온 부품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조립하면 됩니다. 우클릭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가? 조립 카메라 이동 컨트롤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이동되고 여기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도구 사용. 오. 오. 아 너무 많이 뚫으면 안 되는구나. 힘 조절해야 되네. 클릭을 하고. 오 망치 막 흔들린다. 정확하게 조준해서. 따. 따. 아 완벽해요. 그리고 이거를 삽입 짠. 초록색일 때 딱 떼야 완벽해요. 너무 과하게 박으면 뭐 부러지거나 망가지나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 1분 이내로 작업 완료. 그리고 좋거나 완벽하거나. 아 다시 하기 되나? 2% 할인. 아 이게 아 한 번에 잘해야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나봐. 첫 번째 조립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상점 내 모든 사진 액자의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새 조립 과정을 잠금 해제하려면 매일에 도착한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다시 도전 가능한가요? 잠시 후 땅땅땅! 그러면 얼마나 할인해줘? 할인 안해줘. 처음 할 때 잘해야 되나봐. 아! 하우스 오브 플리퍼 2 계속 이어서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관소뉴.